소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쿠스틱으로 인생이 풀린 케이스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얘기도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막 시간은 빨리 가고 이 노래도 굉장히 히트 쳤죠. 그렇죠. 사랑은 뭐 이런 거 없어서 내가 알면 다 아는 거야 온 국민이. 감사합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일단 들어보고 말 거야. 네. 차원엔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어줬지 않은 손님께비 갇혀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도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주리 하루도 이틀도 삶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로는 온데 삼수도 주린데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해줘. 나는 주자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삶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오는 온데 삼수도 주린데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커피를 마시며 내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혼란해.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공차원엔 커피를 마시며 내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자주 들으시는 얘기지만 진짜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약간 제 활동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약간 자다 일어나서 여자친구한테 불러준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예, 나. 좀 섹시한 느낌. 뭔가 아니 이게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비트가 있어요. 9004님이 애인이 밤새 전화하게 되고 속삭이는 소리같이 달달하네요. 너무 좋다. 네. 진짜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해줬어요? 네. 네. 근데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게 네. 뭐 노래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을 만큼 이제 그런 거 익숙하신 분이잖아요. 같은 뮤지션인데. 그렇죠. 피치 나가면 또 얘기하고. 그래요? 나갔다. 이미 약간 다른데. 양지희 씨가 오늘 12시 되자마자 10cm 신곡 모두 들어주는 센스. 저 10cm 연말 콘서트도 갑니다. 아, 연말 콘서트 어울려요. 네. 언제예요? 네, 저희 12월 24일, 25일은 부산 소양시어터에서 네. 하고요. 예.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MC어터에서 네. 그냥 세종예술회관만 얘기할 걸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대장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아, 그래도 뭐 예. 정말 24, 25, 26, 27 계속해서 일하시나요? 30일까지. 30일까지. 네.